자, 블라인드 섹터에다가 별표 하나 칩니다. 얘는 계속 나오죠? 빈출되는 SMCP 표현 중에 하나인데, 자,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면은 레이더라는 게 있죠? 그래서 이 레이더가 뺑뺑뺑 돌면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쏴서 얘를 반사시켜서 레이더 화면에다가 내는 겁니다. 위치를. 아, 제가 저기 있구나. 이렇게 되는 건데, 갔다가 전파가 튕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발사될 때 요 주변은 클리어 해야 되겠죠?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안테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 앞에 마스트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부 구조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막히겠죠. 그럼 그 막히는 일부 구간이 생깁니다. 레이더가 스캔할 수 없는 구간. 요런 거를 블라인드 섹터, 맹목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요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키워드 제가 찝어드릴 거예요. 어떤 부분 바뀔 수 있는지. 그래서 읽어보니까 area, 어떤 구간이라 했죠? 가려지는 구간이니까. area인데 위치부터 cannot be scanned까지 줄칩니다. 이 부분이 키워드. 스캔되지 않는 area다. 뭐에 의해서? By the radar of the vessel. 레이더에 의해서 스캔되지 않는 구간이다. 왜냐면은 because 그들이 they are shielded. 그 레이더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shielded도 하나 줄을 쳐놓을게요. shield가 방패라는 뜻이죠. 그래서 방패로 막다. 즉 레이더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. 뭐에 의해서 가려지냐면 by part of it. 어떤 이것들의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이것들의 superstructure 하면은 상부 구조물이 됩니다. 상부 구조물에 의해서 혹은 mast 배에서 불 쏴주는 기둥 같은 거 있죠? 요런 것들에 의해서 etc. 등등등. 그리고 뒤에 부분은 빼도록 할게요. 요거 약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일단 빼놓습니다. 항해설 시간에 약간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에 것만 생각하세요. cannot be scanned. 자, 이거 어떻게 많이 바꿔나오냐면 저 not을 교묘하게 쏙 뺍니다. 여기다가. 그래서 can be scanned 하면은 스캔이 되는 구간 이렇게 되니까 틀린 게 된 거겠죠. 잘못하면 놓치는 거예요. 저런 게. 주의하시고.